내가 그저께 요거트를 샀어. 근데 네. 또 오늘 갔는데 또 요거트를 사고 있는 거지. 네. 집에 안에 또 있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면 요거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네. 유통기한 어디지라는 거를 다운받아야 되는. 제가 유통기한이 자꾸 어디냐고 자꾸. 네. 언제지예요? 어디지가 아니고. 네, 언제지. 어디서 주냐. 오늘 니즈의 박상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차에서 하는 인터뷰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조금 긴장이 네. 됩니다. 저랑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오늘 차에서 좀 즐겁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플을 개발하셨어요. 유통기한 언제지? 네, 맞습니다. 이 어플은 뭔가요? 네, 저희 유통기한 언제지라는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냉장고 속 식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그럼 유통기한을 사실 눈으로 보면 되거든. 아, 오늘 언제까지네?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어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저 혼자 살고 계시거나 혹은 가족들하고 지내실 때 냉장고 속에서 뭘 먹으려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발견하는 경우가 맞아. 특히 혼자 네. 사는 사람들은 뭘 또 지났어? 또 네, 버려야 돼? 대학생 때 친구 자취방에서 친구가 계속 그렇게 소비를 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네.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인가요? 남자친구? 아니, 남자인 동료였는데 제가 공대에 나와서 아, 네네. 네. 아, 또 공대생이셨구나. 네. Say, see you. 제가 대표님의 그 어플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보니까 네. 보통 이거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관공서들이나 네.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데서도 네.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나 혹은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들 혹은 개인 뭐 소상공인들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꼭 이거 어플을 통해서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의 차이점? 사실 이게 없을 때는 그 현재 재고 관리를 하는 방식이 아침에 발주를 해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 네. 초기로 다 노트에 적고 다 이렇게 적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나 아니면 PC 쪽으로 옮겨서 다시 또 거기에 엑셀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썼을 때 바로바로 네. 바로 그때그때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뭐 PC상에는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없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업장에서는 재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 서비스를 네,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수기로 아직도 그걸 다 적나? 좀 약간 놀랬거든요. 근데 네. 진짜 그렇게 재고 관리를 하는군요. Say, see you. 우리가 마트에 갔어요. 내가 장을 봤어. 우유도 사고 계란도 사고 여러 가지 샀어. 그러면 그 영수증을 보고 유통기한 어디지 어플을 킨 다음에 네. 바코드를 찍는 건가요? 저희 뭐 앱에 보시면 네. 명세표 촬영 혹은 영수증 촬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영수증 촬영을 눌러서 네. 영수증을 전체가 다 보이도록 일단 촬영을 하시고 네. 촬영이 된 다음에는 밑에 나오는 글씨처럼 식품명만 네. 크롭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각각의 제품마다 그 유통기한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해주시면 네. 네, 그 유통기한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네. 됩니다. 예를 들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콩나물이면 콩나물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이제 어플이 콩나물로 인식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콩나물인데 이름은 다르게 예를 들어 써있어요. 네. 그래도 콩나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CJ 콩나물이라고 적혀있어도 콩나물로 인식을 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네.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대비 데이터 한 5만 개를 모아서 네. 거기서 네, 키워드 DB 3,700개 정도를 뽑아냈습니다. 아, 그쵸. 그걸 바탕으로 너무 다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이었던 네. 것 같아, 질문하고 보니까. 네. Say, see you. 네, 지금 어플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만약에 나뿐만 아니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 혹시 기업의 또 다른 직원이 냉장고에 또 뭐 새로운 물건 넣거나 이럴 때 그것도 관리가 되나요? 네, 현재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제 공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명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가족 구성원들끼리 다 초대를 해서 하나의 냉장고를 다 같이 관리하실 수가 있고 현재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카페들에서는 네. 점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네. 그냥 인수인계도 대면하지 않고 저희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물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굳이 만나서 말할 필요 없이 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다 그때그때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 냉장고를 여러 사람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너무 맞습니다. 좋다. 네, 너무 좋네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궁금한 게 뭐가 있으세요, 피디님? 이게 저도 다운받아서 보니까 네. 냉장고 1, 2, 3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계속 음식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음식 말고 화장품? 아, 네. 그래요, 약 그래. 이런 것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약이나 화장품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다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서비스는 지금은 식자재 유통기한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뭐 약국이나 네. 이런 데서도 자신들이 보유한 약에 대한 유통기한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께서는 화장품 유통기한을 입력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자재 이외에 뭐 화장품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도 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다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Say, see you. 리즈의 우리 박상우 대표님과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요. 리즈라는 회사 앞으로 향후 비전이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리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분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유통기한 걱정 없이 네. 안전한 먹거리로 올바른 식자재를 바탕으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유통기한을 네. 리즈에서 또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군요. 자, 오늘 리즈의 박상호 대표님 여기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Say See You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같이 할까요? 네. Say See you.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Say see you. 자, 우리 Say see you의 마지막 공식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Say see you 보셨어요? 네,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셨어요? 자, 그럼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니즈는 땡땡땡이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불도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서면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 회사들도 그럴 테지만 저희는 유독 심하게 그냥 이거 된다 싶으면 그냥 바로 해보고 만약에 거기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방안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해보는 네. 일단 밀고 나가고 뭐든지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불도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니즈는 불도저다. 젊은 CEO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네. 않은 그런 땡땡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Say, see you.